때마다 넣는 거지. 오늘 진짜 많이 샀어요. 운동화 하나랑 연청 하나랑 그냥 티셔츠 기본템들 하고 그냥 티셔츠 뭐라 그러지 이거? 조끼 많이 샀다. 돈이 없다. 미쳤다 진짜. 얘는 뭐지? 무인가? 콩나물인가? 저희 계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네. 부모님께 선물을 뭐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괜찮은 걸 찾았어요. 식기세척기인데 무설치로 코드만 꽂으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찾았다. 19만 9천 원. 2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하나
살까 이 제품이거든요. 조금 아니 뭐 저렴하지 절대 저렴하진 않은데 있으면은 부모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모든 가족이 편할 것 같아서 얘를 하나 선물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공휴일이라서 오늘 시키면 목요일까지 오겠죠? 늦어도 금요일엔 오겠지? 그러면 간다. 잘 가라. 야, 오. 간다. 좋은 소비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까운 돈이 절대 아니니까요.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이고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하루 만에 식기세척기가 왔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설치하려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핸드폰을 위에 올려놓고 크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크진 않은데 얼른 언박싱해서 깜짝 선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해놨어 너? 뭐? 엄마 선물이야. 짠. 뭐야 이거? 식기세척기. 얘는 뭘? 이거 또 어디서 났어? 이거 샀지.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포장지 접었던 거얘 이거 넣어 먹는 거 맛있겠다. 미스터 할까요? 아 이거 맛있어. 아 네 좋아요. 맛있겠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그냥 다른 거 시키기는 좀 비싸고 또 크잖아 다른 거는. 근데 불고기는 또 작으니까 그때 이미 1차를 우동하고 오돌뼈를 먹은 상태여서 좀 양심에 찔리기도 했고 오돌뼈 맛 정말 맛있어. 이건 누나 사. 누나 사. 괜찮죠. 아 그리고 아, 이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치워버려. 그러다 나도 그러면 어떡해. 사실 알려주시죠. 얘는 케이크보단 잘 썰리지 않을까? 왜 그러셨죠? 할 말이 없습니다. 추참한데?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죄송해요.